계속 아무리 고치고 교환하고 이해하고 여기저기 다 긁어 모아서 썼는데도 똑같아. 그 현상이 없어지질 않아. 그런 집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린 거지. 마이크 테스트. 자, 자꾸 고장나는 우리 집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 갑자기 센서가 안 먹힌다든가 아니면은 불이 안 꺼진다든가 이런 종류의 센서 고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센서에 있는 이슈예요. 고장이 안 나본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한 번 딱 고장 나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도 고장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에 도대체 이러냐? 센서가 안 돼. 그러면은 센서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조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 막 지금 막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 안에 들어가는 이게 조금 부속이 변경이 됐거나 그랬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호환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많았냐면은 이 돌입전류로 의해서 센서가 꺼지지 않는 그런 불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센서 회사들에서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센서 보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꺼지지 않는 접점이 늘러붙는 불량은 센서 보호기를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컨버터가 안에 이게 부속이 뭔가 조금 설렁설렁해진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센서의 저항이 타버려. RF타입의 센서들, 마이크로파, 히든 센서들은 그 이슈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게 사실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부터 저항 손실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모든 조명의 전원 공급을 센서를 통해서 안 하고 다이렉트로 보내주면 되잖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오늘 작업 SSR 무접점 릴레이 되겠습니다. 이 무접점 릴레이가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게 종류가 너무 많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볼 거 없어. 아무것도 보지 말고 1극짜리 10A 제로크로스 제품을 쓰시면 돼요. AC 입출력 제품으로. 요거 이제 연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요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내려놔야 되네. 나 이거 마이크 이렇게 했다. 그대여. 자, 일단 센서를 보시면은 항상 모든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센서에는 L, N 표기가 확실히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쓸데없이 그 L, N 새기는 것도 돈 들 거 아니야. 왜냐면은 L, N 서로 바뀌게 되면은 말이 또 많아지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조명에 전압이 바로 인가돼 버리잖아요. 끊어졌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왜 우리가 전기공사 할 때 스위치로 내려가는 공통선은 전압선을 쓰면서 왜 여기에 접점은 전압선을 안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꼭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난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일이 바빠서 저 이거 빨리 촬영하고 빨리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천장에서 내려온 선이라고 220V 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갈색선이 저희 현장에는 라이브선, 상전압, 핫라인 라이브선이고 센서에 라이브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뉴트럴선. 뉴트럴선도 센서 입력 부분에 보면은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센서에 다 적혀 있어요. 기본부터 지키면서 하자고요. 딱 체결을 해주면은 센서로 들어가는 거는 정리가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전기 입력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진 마이크로파 센서들은 절대 활선 연결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뭐에 예민하다? 아크. 그래서 아크에 굉장히 예민하니까 꼭 차단기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센서가 퐁 하고 타거나 아니면은 뭐 마탱이가 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이거 센서 할 때 무조건 꺼라 꺼라 하면은 뭐 우리 전기인 여러분들한테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뭐 감전 되고 안 되고 나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센서가 자꾸 타. 그래서 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히든 센서, 모든 마이크로파 센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은 예전에는 센서 보호기나 아니면 부하로 바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센서가 부하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센서 출력을 SSR 인풋, 입력 단자에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 단자에 물렸어요. 이제 전원선이 여기로 하나 들어와야 돼요. 어떤 전원선이 들어오냐? 라이브선. 지금 이 세트장에서는 갈색이 라이브선이에요. 이 라이브선을 여기에서 병렬로 하나 따가지고 SSR 회로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단 센서가 인식할 때 작동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조명으로 나가는 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정색 라이브선이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센서가 인식을 하면은 여기까지 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이렇게 됐어. 그럼 조명을 달아야 돼요. 조명을 달 건데 조명은 당연히 여기다가 한 가닥을 달겠지. 한 가닥을 넣고 어쨌든 라이브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명을 켜려면 뉴트럴이 하나가 필요해. 뉴트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뉴트럴, 천장에 나온 뉴트럴. 천장에서 나온 뉴트럴을 역시 센서와 병렬로 연결한 뒤 조명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센서가 대기하고 있다가 왔다 갔다 걸었어. 그걸 인식을 했어. 그러면은 SSR한테 야, 뭔가 지나가서 하고 신호를 딱 보내. 그럼 SSR은 오케이, 알았어 해서 천장에 전원선을 바로 당겨다가 조명으로 탁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제로크로스, 웬만하면 제로크로스로 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교류 파형이 막 쫙 이렇게 겁내게 빨리 왔다 갔다 쫙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센서를 딱 인식했을 때 시점이 파형이 여기에서 걸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걸릴 수도 있고 어디에서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써지. 내가 스위치 인식, 야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냐? 빼는 게 낫지. 그래 빼자.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오늘 써지가 뭔지 그리고 뭐 제로 크러싱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요렇게 하면 고장 안 나니까 전기기사님한테 요거를 드리고 아 전기기사님 이거 모른다 하면 내 영상을 보여주라는 의도야.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돼. 알았죠?
연결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작동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꼭 여러분들 작동 테스트 보셔야 돼요. 자, 센서가 인식을 합니다. 불이 들어와요. 다만 문제는 센서가 꺼지면은 이렇게 장광이 발생하거나 깜빡깜빡깜빡 하거나 이지랄을 떨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무설전기가 생겨요. 부하 측의 용량이 적게 되면은 얘가 그거를 인식을 하고 나 어떻게 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LED이기 때문에 미세한 전류에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는 다운라이트 하나를 걸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다운라이트 하나, 두 개, 고작 그거 갖고 센서를 연결하실 분들은 SSR이 필요가 없어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막 다운라이트 막 한 다섯 개, 네 개, 막 다섯 개, 여섯 개 이상 걸고 T5 막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다는 거. 왜냐면 항상 그런 곳이 문제야. 조명을 많이 다는 곳. 그런 곳에 쓰라고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 뭐 T5 또 연결하고 부하의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누설전기를 감지해가지고 얘네들이 떤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증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많이 쓰려면은 SSR을 써라. 그리고 SSR은 센서 보호기랑 다르게 센서 보호기는 그냥 기계식 릴레이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할 때 딱딱 소리가 나요. 근데 요 놈은 인식 자체를 해도 어차피 이건 트라이악 방식이라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어떡하지? 우리 집은 조명 두 개, 세 개밖에 안 됐는데 자꾸 센서가 고장 나고 어떻게 해야 돼? 조명을 바꿔. 아이 진짜 조명을 바꿔. 아니면은 그것도 못하겠어. 아니고 조명도 못 믿겠어. 난 센서 쪽에서 해결할 거야. 하면은 SSR을 넣되 그때는 콘덴서를 달아주는 거예요. 콘덴서, 장광 제거, 콘덴서. 그럼 콘덴서를 어디다 달아? 여기다 달아? 아니요, 여기다 달아? 아니 뭐 어디다 달아야 돼? 어디다 달기는 조명 부하 연결된 데다가 달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달면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콘덴서를 달고 이렇게 조명 두세 개도 SSR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해결책만 이런 솔루션만 제공을 해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단점도 얘기를 해야 돼. 누설전기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콘덴서를 쓰라고 했는데 사실 콘덴서 안 쓰는 게 좋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그럼 쓰라 이거예요. 다만 저도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봤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대동이랑 보강 거랑 두 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자꾸 테스트를 해보고 뭘 해보고 해도 보강 게 더 나아요. 보강 것도 때에 따라서 고주파음이 났을 때도 있고 안 났을 때도 있고 했는데 요거는 유독 커요. 이게 진짜 뻥 안 치고 이게 유독 커 대동께.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 보강 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의심 많은 분들 이럴 걸 새끼 또 이제 보강 거 팔고 있으니까 이거 사라고 하는구나. 아니야, 나 이거 대동 거 이거 팔고 있어. 나 이거 재고 만 개 있어, 만 개. 그런데 어떻게 내 거보다 이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요걸 쓰란 말이야. 가격도 씨 비슷비슷해. 아 눈물 날라 그래. 그리고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SSR이 발열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꼭 방열판을 설치해서 쓰거든요. 근데 조명에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수없이 테스트를 해봐도 부하 고작 우리 현관 조명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은 없어요. 다행히. 근데 혹시 내 걸 보고 다른 거를 응용을 하려고 SSR을 또 써가지고 다른 장비 뭐 기계 막 이런 데다가 막 썼다. 그럼 꼭 방열판 설치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현관 센서랑 연결된 그 현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현관만 봐, 현관. 그래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센서 할 때 SSR 무조건 설치하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한 500집 공사를 해보면은 한 군데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 현상이 없어지질 않아. 계속 아무리 고치고 교환하고 이해하고 이 회사 제품 쓰다가 안 돼서 저 회사 제품 썼는데도 똑같고 여기 거 써도 똑같고 여기저기 거 다 긁어 모아서 썼는데도 똑같아. 그런 집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린 거지. 예, 여러분들 할 때 이걸로 해세요. 이거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또 뭐 이거 좋다. 야 이게 이런 게 있네 하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뭐가 됐든 뭘로 인사 다시 드릴게요. 뭐 기억이 안 나네. 내 다음에 영상 뭐가 나갈지. 아무튼 여러분들 빠이빠이.
야, 나 지금, 야, 씨, 야, 이거 가야 돼. 야, 씨. 야, 기다려. 한 시간 뒤에 갈 테니까 같이 쳐. 천천히 하고 와, 그러면. 어, 알았어. 야, 일이 문제야, 지금. 이게 골프지, 골프가 더 먼저지. 아, yeah.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